시간은 다른 시간대로 동시에 간다.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. 아! 뭐야 이게? 뭐 있을 것 같은데? 문희야, 엄마 아빠는 출장하러 가게 됐어. 미안해. 몸 조심해. 사랑해, 우리 딸.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. 이 전화기는 연구 주제로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근데 사람들은 요즘 유선 전화를 사용하나? 어? 누구 전화번호죠? 해보자 뭐. 네, 여보세요. 현지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그냥 장난이라면 저 끝낼게. 잠깐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은혜인데요. 아까 무안에 있어서 죄송해요. 아, 괜찮아요. 혹시 제 전화번호 어떻게 찾았어요? 그건 우리 아버지의 전화번호 기록에서 얻은 것인데요. 아버지라고요? 네 아버지가 내 전화번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? 난 내 전화번호 친구들이랑 가족들 제외한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아, 그럼 그때 아버지가 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이 번호를 재사용해서? 그러면 전화를 끊을게. 잠깐만요. 저는 아직 알지 못했던 사람을 인터뷰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는데, 아, 네. 저는 인도네시아 대학 사회학과 2학년 김은혜라고요.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쪽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요. 나? 왜 나야? 그럼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 건데? 내가 찾고 있는 기준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저는 그쪽 원하는 게 무엇이든 죽겠다고 약속해요. 진짜 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야? 진짜로? 응, 당연하죠. 그래, 약속을 꼭 지켜. 아, 맞네. 난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학과 3학년 서현지라고 해. 그럼 우리 내일 오후 3시 렉터럿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? 그래, 알겠어요. 그럼 우리 내일 봐요. 어, 가야겠다.
어딨어? 아, 왜안 나오는데?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서 나 아직 만나고 싶지 않은가? 짜증나. 내가 기꺼이 도와줬는데 왜안 맞다고 그래? 짜증나. 봐봐, 누가 다시 연락하면 맞을 거야. 아, 뭐야. 안 왔는데? 전화를 안 받은 거야, 지금? 연락하지 마, 알았어? 뭔 소리야. 선배가 오늘 어지않아서 화를 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? 이제 무슨 소리냐고. 나왔잖아. 3시간조차 기다리느라 한방 쫓기도 했다고. 어? 졌더라고요? 오늘 너무 빠갛거든요? 또 선배가 네, 3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했어요? 난 선배라 3시간 동안 기다려 했잖아요. 말던데. 난 거짓말 안 했거든요?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6월 카지비가 안 나올 건데요? 아, 됐어요. 그러면 우리 카톡을 교환하는 게 어때? 뭐라고? 카톡? 처음 들었는데. 어?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카톡이 없는 사람이 누구야? 이제 무슨 소리니? 이제 2023년이라고? 2023년. 왜 그렇게 놀랐어요? 이제는 2000년이잖아. 어? 선배, 2000년에 살고 있다고요? 선배, 들어봐요. 미친 소리는 들리는데 우리 다른 시기에 사는 것 같아요. 선배가 2000년에 살고 있고 난 2023년에 살고 있는데. 뭐라고? 잠깐! 나 이해를 못해. 그럼 난 지금 미래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가?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네 전화는 어때? 네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? 아, 그게 전화번호를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아빠의 오래된 것인데요. 넌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너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난네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는 건가? 응, 그럴 수 있어요. 아무튼 어제부터 넌그 전화가 아빠 거라고 했는데 설마 네 아빠가 내 동창인가? 아마 그럴걸요? 아, 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. 2000년의 대학생활 어때요? 오, 좋네. 아, 아까 화내서 미안해. 아니, 괜찮아요. 나도 아까 욕해서 미안해요. 아, 나 궁금해졌는데요.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? 불러도 돼. 아, 그리고 난 물어보면 되나 모르겠는데, 언니의 연애 생활이 어때?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?
당연히 있지. 와, 너무 신기하더라고. 근데 지금 너무 늦었는데 우리 내일 또 얘기할까요? 난 너무 추워요 지금. 좋아, 그럼 7시 정해져. 오케이, 그럼 내일 또 봐요. 늦어서 미안해. 아까 수업에 너무 바빠고 숙제해야 돼서 진짜 엉망이야, 엉망. 괜찮아. 그래, 그게 뭐였는지 말해봐. 없다. 네가 키마차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알잖아. 되게 타자고 생각해. 진짜? 진짜. 다행이네. 자주 있으면 좋겠네. 근데 왜 갑자기? 아, 누군가가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. 그래? 누구지? 내가 아는 사람이야? 아니야. 그 친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친구였던 것처럼 새로운 친구야. 새로운 친구? 언니 안녕. 언니 안녕. 언니, 난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. 어? 그래? 어서다 지금 말해. 오늘은 친구를 만나서 놀고 정원에서 저녁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. 그리고 내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하자고 할 계획이야. 와, 언니 진짜로? 진짜 잘 됐네. 이미 물어봤어? 아직? 그런데 널 전화한 후 그 사람에게 얘기할 예정이야. 아,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 사람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게. 맞아. 그럼 내일 봐. 끝날게, 언니. 성아, 안녕. 내일 시간이 있어? 우리 내일 같이 놀이공원 가는 게 어때? 연지 안녕. 그래, 그럼 내일 내가 너의 집으로 데리러 갈게. 내일 봐. 그래, 내일 봐. 와, 난 왜 이렇게 행복할까? 왜 내가 현재 언니를 어려워하고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일까? 엄마, 아빠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아.
현지 언니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고 있나 봐. 확실히 데이트는 잘 끝났지? 언니 안녕. 오늘 데이트 어때? 잘하고 있어? 어, 잘하고 있어. 오늘 우리가 많은 승원들을 같이 포착했어. 관람차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.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지도 몰라.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인형을 받았어. 아,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기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에 있었다면 언니와 그 사람의 사진을 볼 수 있었을 텐데. 인스타그램? 그게 뭔데? 아, 인스타그램은 인터넷에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장소이다. 됐어요.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람이랑 사진을 같이 찍혔거든? 와,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? 피곤했을 텐데. 아, 네 덕분에 난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수 있어 고마워. 그럼 내일 봐. 잘 자. 그래, 잘 자. 성이랑 성원이 뭐해? 엄마 뭐 하고 있어? 어? 그냥? 근데 나 안 물어볼 게 있어. 뭔데? 혹시 엄마 현지 알아? 넌 현지 어떻게 알아? 그게 어디선가 현지를 본 것 같다. 글쎄, 나도 모르겠어. 아, 그거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엄마 친구였는데 어느 날에 우리 좀 다툼이 있었거든? 그리고 현지는 대학을 중퇴하기로 결정하고 어디로 가는지 엄마도 잘 모르겠어. 서현지. 이거하고 이거 완벽해. 안녕. 어, 머니 안녕. 타이밍 좀 완벽해. 난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. 난 오늘 내 친한 친구랑 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한 걸 봤는데 뭔가 심각했던 것 같다. 근데 그들을 다가갔을 때 내 친한 친구가 내 좋아하는 사람에게 책을 빌리고 싶다고 그랬어. 그래, 아마 언니의 친구의 한 마리만 한 것 같다. 글쎄? 아, 맞아. 내가 그냥 궁금하는데 언니는 97년생이 맞지? 어, 맞아. 왜? 그래서 언니의 전화번호가 여기 있네. 언니는 진짜 내 부모님이 친구인 것 같던데? 네 부모님이라고? 부모님의 이름 누군데? 엄마는 윤서은이라고 아빠는 김은성. 뭐? 윤서은이랑 김은성이라고? 어, 아까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언니를 안다고 했어. 언니는 진짜 내 부모님이 친구인 건데.
아, 왜 이래? 은청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? 은성은 왜? 은청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. 뭔 소리야. 아무 소리 없지. 그런 척 하지 말고. 나 안 달어. 현재야 미안해. 부모님은 나를 주문해 주셔서 나도 어쩔 수 없어. 근데 내가 은성이랑 데이트 할 거라고 했을 때 응, 왜 그냥 아무 말 없었어? 설마 은성에게 나랑 데이트 하라고 하는 게 넌 아니지? 현지야 미안해. 난 너 진짜 소중하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. 넌 나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걸 좋았냐고? 아니 그게 아니야. 난 네가 그냥 행복하길 바래.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. 나 실망해. 설마. 서현지? 그동안 얼마나 서 반갑소. 현지야! 어떡해. 서은아, 오늘 만날 수 있어? 어, 그럼 이따 봐. 현지야? 어, 서은아. 우리 3개월 전 싸움에 대해 사과하러 왔는데. 아니, 뭐가 미안해. 나야말로 미안한다고 말해야 해. 아니, 그건 순전히 내가 눈감았던 다시였어. 아, 그리고 이거 은성이한테 내준 선물이야. 은성이한테 직접 주고 싶은데 말하기가 좀 힘만 않네. 이게 뭔데? 점막이다. 응? 갑자기? 왜 이걸 줬어? 아니 그냥 소중히 해달라고 해. 나중에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. 생각하지마. 널 용서하길 바란다면 이걸 지킬 거라고 약속해. 알았어. 지킬 거야. 그럼 나 먼저 가볼게. 잘 있어 서은아. 어? 넌 어디 갈 거야? 인생은 참 이해할 수 없다.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다. 내 이야기처럼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일어났다. 있잖아, 난 이것을 평생 기억에 남는 거야. 시간이 지나고 추억이 옛날 사진처럼 흐릿해지더라도 이 아름다운 기억에 남는 추억을 항상 아낄 거야. 또 보자, 연지야.